안녕하세요. 텍스앱나의 핵심을 알려주는 토크 IT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는 몇 년 전부터 Robot is the next wave of AI 라고 하였는데 이번 GTC2024에서 생성형 AI와 기존부터 엔비디아가 만들어왔던 디지털 트윈 역할을 하는 옴니버스를 통해서 자율운용 로봇의 시대를 위한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궁극적인 비전은 이러한 정말 그 기똥찬 AI 모델을 실제 움직이는 로봇에 적용을 해서 이 로봇이 나의 표정을 보고 내 표정에 따라서 자기의 표정도 바꾸고 당연히 LLM처럼 내가 말하는 모든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얘가 답을 해주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뱀인 어떤 옷 주문을 하고 싶다 얘한테 말하면 얘가 알아서 내 말을 이해하고 주문까지 해주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을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 실제 부딪히고 떨어뜨리고 충돌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학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을 옴니버스로 만들어서 그 안에 많은 트레이닝 환경을 구성해 놓고 거기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가져다가 실제 로봇에 넣자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실제 그러한 일들을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실제 로봇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게 설 수도 있는 건데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모델은 현실에서 한 번도 학습이 안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상에서만 저렇게 학습을 엄청나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한 다음에 그 가상현실에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현실로 가져와서 실제 로봇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 로봇은 저렇게 가상현실에서 배운 모델 그대로 이건 실제죠? 이건 실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댄스왕이 그러더라고 이게 이 디지털 트윈은 로봇의 짐이라고 맞아요. 네, 운동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공간은 사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요. 마음껏 부셔트려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복제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사실 저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떤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이 운동장을 내 뜻에 맞게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 계신 게 결국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그래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상의 현실을 잘 만들었고요. AI는 지금 우리가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있는 인베디드형 GPU 저희가 제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율주행화 시키겠다. 그 안에는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모델을 심겠다. 근데 그러한 학습을 조금 더 광범위한 가상의 현실에서 하겠다. 이 세 개가 이렇게 맞물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옴니버스 안에 아이잭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많은 자율주행 기기들이 학습을 하고 그 학습 모델을 가상의 공간에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 그거에 의한 데이터를 이 모델이 받으면 여기서도 신나게 학습을 하게 돼서 그걸 이제 실제 현실에 있는 로봇에 적용하겠다라는 모습이 로봇에 네. 이런 저 학습한 거를 네. 넣을 때도 아까 님 같은 걸로 해서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님을 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님이 저 안에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이러한 로보틱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아이잭 심이라고 하는 것은 옴니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는 그 전체 플랫폼 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하나의 앱입니다. 옴니버스가 앱스토어라고 한다면 그 위에 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 킷이고요. 이 아이잭 심 안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로봇 파일들을 바로바로 샘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럼 아이잭 짐, 이제 아이잭 랩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또 뭐가 다르냐? 아이잭 심이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 위에서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샘플 코드들을 제공하고 있는 패키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뭐냐면 이게 카트 폴이라고 하는 샘플인데요. 이 직육면체가 이제 카트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습의 목표는 이 카트를 달고 있는 이 폴이 어느 속도로 가야지만 이게 90도로 유지가 될 것인가. 만약에 빨리 하게 되면 탄성에서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리고 느리게 되면 갑자기 또 이렇게 휘어지고요. 근데 어떤 속도를 해야 이게 90도로 이쁘게 갈 수 있는가를 강화학습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고 인퍼런스하는 패키지를 아이잭 랩을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잭 심 위에서요. 엔비디아는 기존 제조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협동 로봇들과 같은 로봇들에 AI를 붙이고 옴니버스로 훈련시켜서
훨씬 더 스마트한 로봇들로 진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팔레트가 굉장히 그 공통적으로 우리가 로봇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왼쪽에 보고 있는 영상만 갖고 이 밑에 있는 팔레트의 격자점이 뭔지를 AI가 그냥 이렇게 인퍼런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로봇 입장에서 아, 저기에 포크리프트를 얼마나 밀어넣으면 될 건지를 AI를 통해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확도가 이제 높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로봇들이 물류센터에서 저런 팔레타이징 네. 저거 하는 거를 로봇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네. 사실 저런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AI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델들이 이미 저희가 학습을 완료해서 패키지로 배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파운데이션 그리스브는 뭐냐면 어떤 그 3D 오브젝트가 들어왔을 때 3차원 오브젝트가 들어왔고 내가 갖고 있는 쪽집게의 정보가 있다. 그리퍼. 네. 어떻게 잡아야지만 얘를 떨어뜨리지 않고 잡을 수 있는지를 그렇죠. AI가 말해주는 거예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오브젝트가 와도 이 AI 모델을 통해서 아, 저거는 중간에서 한 3분의 1 지점만 잡으면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AI가 도와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거 협동 로봇, 네. 협동 로봇이 요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협동 로봇의 전 세계 글로벌 리더인 데가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네. 거기가 엔비디아랑 같이 이런 거 같이 협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제조와 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인 시뮬레이션에 자신만의 온유버스 클라우드 인프라를 접목시켜서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향후 엔비디아의 제조 분야에서 커다란 플랫폼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노트 때 저는 상당히 놀랐던 게 그 지멘스에서 그 저희 한국 현대중공업의 그 상선 배를 이제 3D 형태로 보여주는 데모를 했는데 그래요. 예, 그게 지금 플랜트 심이라고 하는 지멘스의 사실 3D 툴인데 그 부분 그 기능만은 사실 그 지멘스가 갖고 있는 사스 기반의 플랜트 심에서 살짝 옴니버스 클라우드로 API를 날립니다. 네, 그래서 옴니버스 클라우드 엔진에서 돌아간 결과물을 지멘스 툴에서 보여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멘스 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스케일은 이제 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멘스에서 저희랑 협업을 뒷단에서 해서 그냥 나는 지멘스의 팀 플랜트 10만 사용하고 있는 고객인데 갑자기 어떤 한 기능 메뉴가 확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옴니버스 클라우드 이제 API 방식으로 저희가 오늘 API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지멘스가 SaaS 기반이다? 그럼 뒤에 파이프가 옴니버스 클라우드에 꽂혀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이번에 보면 엔시스하고도 엔시스 네. 시뮬레이션 쪽에 네. 아주 리딩 기업이잖아요. 다 같은. 거기하고도 다 그런 거네요. 다 같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뭔가 있겠지, 자기네들도. 네. 있는데 네. 지금 옴니버스는 그런 퍼포먼스 안 나니까 네. 그게 필요할 때는 그걸로 가는 거네요. 옴니버스가. 네. 네. 다 그런 방식. 다 API 방식이고. 아시. 분야별 각 제조마다 네. 제조마다 다 도면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저런 이제 가상 네. 그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들을 네. 엔비디아가 네. 분야마다 다 만들어 놓으면 네. 저것도 나중에 굉장히 큰 뭐야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네. 굉장히 큰 저것도 큰 경쟁력이 되겠다. 네. 그 GPU 상관없이 네. 저 자체가. 엔비디아 관련해서 분야별로 정리된 영상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